술만 다른 줄이거든요, 지금. 네. 자, 뭘까요? 안혜경 씨. 안혜경 씨. 있습니까? 자, 안혜경 무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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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좁혀집니다. 남은 분은 세 분. 좁혀집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내가 진짜. 자, 일단 양세형 씨. 그 같이 합숙했던 게 언제였죠? 아니, 오래 했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리고 저는, 그, 네. 제가 알자, 그, 무전 냄새를 안 해서 저는 이렇게, 수시로, 전 굉장히. 말 좀 얘기해봐, 왜 그래요? 양세형 씨. 깨끗이 관리하고, 정말 저 드라이기 다 하고. 드라이기 다 하고. 네, 정말 저는 깔끔해. 그리고, 그 공연 같은 거 갔을 때도. 아니, 당황해서. 자꾸 떠들면은, 호랑이 말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자, 보겠습니다. 일곱 분 중에 유일하게 무정 냄새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자, 요즘 이미지 좋은데? 있습니까? 자, 귀여운 양세형. 자, 둘 중에 있네, 둘 중에. 야, 자, 남은 분은 걸그룹과 허각입니다. 야, 우리 걸그룹이 무정이 있구나. 걸그룹이 있어. 검은색 걸그룹 무정 뜨겠네요. 아이돌인데요. 야, 지금 걸그룹 아니면 허각신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자, 다음 사람 준비. 야, 그러면은 혹시 모르거든요. 이 모든 게 한 사람을 위한 쇼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 이제 허각신데 왠지 모르게 참 네. 무조건 벌써부터 발에 땀이 나네요. 발에 땀이 나요. 자, 허각신 하자. 허각 무조. 어쩔 수 없다. 없구나. 했다는 거는 정말 그 출연진에 대한 가혹행위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심리적으로? 시원한 것 같네요. 아니 다들 없다 그러고 어쩜 표정들이 그렇게 시비가 엇갈리는지. 저게 참 이런 데도 아니고 발이라 그러는데 네. 그 무좀 있다 그러면 이미지가 아주 지저분해 보이고. 아니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일곱 분이 계시면 아까 저희가 상황을 봤잖아요. 꽤 많은 분들이 무좀을 앓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과는 의외로 한 분도 환자가 안 계시네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일곱 분 모두 현미경 검사와 배안 검사에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단지 한 분, 그, 허각 씨의 경우는. 단지 한 분? 허각 씨. 그,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인설이 있어서 혹시 무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한 명이 되셨습니다. 인설이면 각질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질이 쌓인 것을 이제 네. 인설이라고. 왜 그래요? 각질은 발뜨금치지 그 까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 허각 씨의 경우는 네.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아. 그 신발과 발바닥이 마찰을 하면서 인설이 생기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좀은 아닙니다. 예. 아. 허각 씨가 운동을 굉장히 또 좋아해요, 보니까. 뭐 축구도 열심히 하고. 그 빈초산이나 이런 막 민간요법들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실제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민간요법이 따로 있을까요? 마늘을 찌어서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목초액을 바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목초액.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역시 식초에다가 네. 예, 대장염이 있을 때 사용하는 네. 그런 네. 정제를 네. 녹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한 용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농도를 잘 조절을 하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진균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양말, 남자들 양말 네. 바깥 양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바깥 양말. 그거 양말 신으면 도움이 네, 되나요? 무좀, 무좀 양말. 예, 무좀이 이제 재발하는 경우에 발가락 양말을 신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발가락 양말이 이 발가락 사이를 계속 벌려주고 통풍도 좀 잘 시켜주고요. 그리고 땀으로 인한 그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 남자분들 보면은 그 발, 엄지발톱이 이렇게 발톱이 아니라 거의 막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파내면 안 됩니까? 뭐 거의 살하고 붙어 있는. 내 얘기는 아니고요. 네. 엄지발톱이. 너무 상상하죠. 사람들 있잖아요. 발톱이 붙어 있다고요? 예, 중년 남성들이 거의 이렇게 두꺼워서 막. 무좀으로 보이는 발톱의 변형의 50%는 네, 무좀이 아닙니다. 양쪽발이 다 그래요? 아니요. 고충을 교환 분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무좀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 아니요. 너무 지금,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발창을 빠지면 빼는 게 나아요. 명의 X파일. 족부정형의 대가 정홍근 교수. 만성피부질환도 문제없다. 안규중 교수. 이들의 X파일이 지금 공개된다. 자, 발건강을 위해서 어떤 X파일을 공개하십니까?